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 말고단의 출장맨입니다. 노피디입니다. 클라크입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밤 9시도 아니고. 우리가 아침 9시에 녹음한 적이 있어?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한 7시쯤 했었던 쇼케이스가 끝나고 9시가 됐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팟캐스트 시절에 아예 아침에 만나가지고 녹음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 있었다고? 팟캐스트 아침? 시절에는 그랬었어. 아, 우리 그때 스튜디오가 없고 저기 녹음실에 가가지고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이제 녹음하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아, 제가 합류하기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한 10시쯤? 아침 10시? 아, 그런 적이 있었나? 보통 그랬어. 근데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노피디님이 그날 못 왔어요. 당시에 저하고 위즐로님하고 이제 합류한 지 한 2주 됐나? 딱 그때였는데 노피디님이 못 왔어.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아침 7시에 당시에 그 녹음실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혼자 대본 정리하고 있었거든. 근데 8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개인적인 일이 있었고 오늘 급하게 못 가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부랴부랴 다시 대본을 정리해가지고 유진로님이랑 이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사실 제가 무슨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왔겠죠. 아, 그쵸, 하지만 네. 어찌됐건 그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 이 친구가 이제 진행도 하고 뭔가 방송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함양이 된 거 아니야. 그게 함양이 됐다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야? 와, 저건 진짜. 아, 내가 그때 아마 그 둘째가 아팠나 그랬어.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커버를 하네. 내치긴 하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형이 스스로 커버하는 건 좀. 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뭐 진행의 한 축을 맡아가지고 발굴단 이끌어가는 뭐 그 재능 아니겠습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를. 나 아직도 당시 에피소드 기억나. 여러분 팟캐스트 쪽에서 그 포트리스 2 관련된 턴제 시뮬레이션 장르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한 새끼 진짜. 들어보시면은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다급하게 대본을 수정했던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서 이제 저녁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찍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저희가 플레이엑스포 오늘 방문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셋이서 네. 너는 이거 안 입었니? 아침에 제가 저기 있어. 아 그래요. 아 입고 거다? 아 입고 갈 거야? 두 분이서 커플티 하는 걸로. 네. 무조건 어제도 갔다 왔잖아. 어제 갔다 왔죠. 심지어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목요일에 노피님이 혼자 가가지고 먼저 어스토니아 스토리 시리즈의 리메이크 버전이죠.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오셨어요. 네. 아 해보셨나요? 해봤죠. 오. 네. 영상도 올리셨고. 네, 영상 안 봤구나. 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해보고 왔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가지고 하루라도 먼저 가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50% 그리고 아 이거는 무조건 레카처럼 빨리 해서 올리면은 뭐 기본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50% 해가지고 어제 좀 무리해서 갔었죠. 그 정도인가? 어스토니아 스토리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뭐 그 정도야. RPG를 좋아하는 KRPG죠. KRPG를 또 좋아하시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어스토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환세치유전 이야기를 할 때 딱 형이 내 포지션이었거든. 그게 그 정도인가? 야 환세치유전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난 그 정도 또이또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채팅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야. 야 환세치호전이랑 어스토리시아 스토리 비교하면 안 되지. 일단 제팬데 코리아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지. K게임 저는 여기서 끼지 않겠습니다. 아 너 환세치호전 해봤니? 아 저는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좋아해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왜 변호를 안 해? 아 그냥 저는 노피디님이랑 같은 편에서 뭐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형도 똑같은데 그 정도인가? 아니, 사실은 네. 어릴 때 좋아했죠. 근데 엄청 큰 기대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조금 네. 불안한 감이 좀 있기도 하지. 그럼요. 저도 네. 그거는 당연히 있고.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클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피디님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네. 클라크님과 저의 시선으로도 이제 해당 게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 외에 플레이엑스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또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살펴봐서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요거에 대한 후기를 저희가 아마 화요일에 올라가는 라이브에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세 명이 이제 다녀와서 현장에서 있었던 뭐랄까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뭐 지스타에서 뭐 좋았었던 점 아니면 좀 아 이건 좀 다음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소통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간 발굴단 이번 주도 승천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꺾고 신이 되어 승천하라. 1대1 심리 전략 보드 게임 승천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익히기 너무나도 쉽고 또 그 사이에서 굉장한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1대1 그 말대로 전략 심리 게임입니다. 서로 같은 패를 갖고 있다. 이게 늘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패가 너무나도 좀 익히기 쉬운 9장의 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밸류가 높은 카드들과 낮은 카드들이 밸런스 있게 고루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대가 다음에 무엇을 낼지 상대가 지금까지 무엇을 냈으니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각종 보드게임의 결승전에서도 채택이 되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제가 최근에 파판 세븐 리버스를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가칭이 미니게임 천국이에요. 미니게임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미니게임 중에 하나가 카드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10장인가? 네네. 굉장히 적은 수의 덱을 가지고서 이제 플레이하는 이제 게임이거든요. 물론 이제 CPU랑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 그 게임 하면서 아 약간 승천자랑 심리전 하는 게 좀 비슷하다. 예,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적은 카드로 뭔가 플레이한다는 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판부터 아 이게 느낌이 세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서로 눈치 보게 되고 그치. 서로 수싸움하게 되고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플레이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플레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피디님이 가장 승리를 많이 했고 아 그렇죠. 네. 예. 순위가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이 저고 그다음이 이제 위즐로고 어? 위즐로 형이었고 네. 기타 등등. 네. 기타 예. 등등 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타 등등. 그 밑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승천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승천자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각종 샵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간 발구단 본격적으로 오늘도 세 가지의 이슈와 사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노피디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카페 고지혈증맨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엘든링의 타이틀 화면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뭔가 공지창 알림창이 하나 떠 있는데 PS4의 데이터를 불러와 PS5의 저장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기존 저장용 데이터는 덮어쓰기가 됩니다라고 이제 팝업창이 떠 있는 사진을 올려주셨거든요. 멘트가 가관입니다. 여기서 실수로 예스를 누르고 30시간을 또 날렸습니다. 아. 하시면서 5회차 같은 2회차 들어갑니다. 아 현타 세게 오네. 왜 덮어쓰기인데 그냥 파일만 불러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하면서 그쵸. 예, 이게 스스로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나의 무지와 내 손가락과 실수. 여러 가지 실수. 또 속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요약하자면은 플스4 버전에 이제 예전에 플레이하신 엘든링 파일이 있을 거고 그렇죠. 플스5 버전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제 연동해가지고 세이브 파일을 덮을 것인가라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알람이 온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 습관적으로 AS를 눌러가지고 플스4 예전 데이터가 덮어쓰신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세이브 데이터 가지고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노피님과 저와 위즐로님과 서로 이제 세이브 데이터를 하나만 쓴다, 여러 개를 쓴다 뭐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렇게 세이브 데이터 관련된 사연을 본격적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올리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올린 것도 아니야. 사연 올리려고 세이브 데이터 30시간을 덮는다고? 아, 이거 사연 채택되고 싶으셔서 고지혈증맨님께서. 고지혈증맨님 진짜 고지혈증 걸려 그런 얘기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이브 데이터가 완전 덮어 그런 이제 사고죠. 네. 보면은 그 말대로 사고인데 세이브 파일과 관련된 에피소드 각자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다. 네, 아, 유사하다.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까 놀린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게임은 이제 야숨이었어요. 야숨.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스위치를 여러 개를 이제 돌리다 보니까 세이브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이제 백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백업을 하다 보면은 덮어쓰기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 물어보잖아. 그치. 그리고 시뻘겋게 네, 네. 나오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 물론 저는 그 게임을 하던 도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쓴 건 아니고 한번 클리어를 다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야숨이 그 DLC까지 꽉 찬 거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구매를 한 김에 다시 해 봐야겠다 했는데 그 저도 이제 1회차 날라왔구나. 그렇죠. 3회차 같은 1회차를 했죠. 그 물어봤어? 서버에랑 내 본체랑 이제 시간이 다르면 보통 맞아요, 물어보잖아. 맞아요. 업데이트가 네. 늦은데 왜 네. 이제 새로 시작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바로 삭제도 안 돼. 한 3초간 기다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다음에 3초쯤 있다가 이제 그 예스 버튼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른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 좀 그냥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맞아. 그 일은. 이 몰라. 지금 아마 고지혈증 맨님도 저의 마음을 정확히 아실 텐데. 근데 그래도 한 3초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10년만 젊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빠리빠리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야, 5년 전 얘기야. 그러니까 5년 전에 10년 전만 더 젊었어도 그러면 25살이야. 25살에 피지컬이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 야, 25살이었으면은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 오히려 신났을 수도 있어. 25살이었으면은 예스를 눌렀다가도 빠른 이제 타이밍으로 다시 취소할 수 있을 나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도 가능했을 텐데. 아니면 매물카 빼든가 뭐. 그 사이에 손은 눈보다 빠르게. 그거 아예 덮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나 봐요. 있죠. 옛날에 되게 많았었지. 나는 덮어 쓴 적은 없는 거 같아. 덮어 쓴 적은 없다. 세이브 데이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아,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세이브 데이터를 많이 쓰면은 덮어 쓰더라도 불과 3분 전에 세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돌아가면 그렇지.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세이브 데이터 그 전체 통째를 그쵸? 한 번에 날리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는 좀 아예 얘기가 다르긴 하지. 이제 사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익스펜션 셋이라든지 DLC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판 게임에다가 뭔가 추가된 게임이 하나가 더 나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켜게 되면은 전 데이터를 막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씌운다든지 이 두 개가 별개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서 맞아요. 더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좀 쉬운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플스5 버전에서 엘든링을 하시다가 플스4 버전에 있는 게 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클라크도 그렇지만 이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면 이런 경우가 좀 덜하죠. 근데 한번 플레이하고 엔딩 본 다음에 조금 묵혀놨다가 한동안 잊혀졌다가 이제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던 아니면 뭐 업데이트가 나오던 해가지고 이제 되게 오래간만에 키는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키게 되면은 세이브 파일 좀 만지작거리다가 새로 시작하게 되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어렸을 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클리어를 하고 나서 이제 하면 이제 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전들이 그리고 있죠. 뭐 야숨 같은 경우는 2회차 같은 거. 그치. 발자국도 다 남아 있고 막 이런 그쵸, 것들 있잖아. 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나의 과거가 다 없어진 그치. 느낌. 진짜 제일 다나겠네. 과거를 없애요. 루피디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세이브 데이터 파일을 덮은 경험보다는 세이브 파일 날라간 경험들. 아, 날라간 이제 레트로 게임들 이런 게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이제 페미컴이나 슈퍼 페미컴, 뭐 게임보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안에 팩 안에 들어있어서 그 배터리를 소모해가면서 세이브 데이터가 진행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팩이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뭐 짝퉁 팩들 페미컴 이렇게 되게 열악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세이브를 했는데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 그 평소에 좀 되다가 충격을 받으면은 세이브 데이터가 없어져요. 아,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배터리가 잠깐 나가. 배터리가 잠깐 뭐 나가.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세이브 데이터 완전 날아가는 거 이것도 사실 되게 충격이 큰 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나마 플스 1으로 넘어오면서 플스 1 세로 넘어오면서 메모리 카드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블록으로 막 저장하고 파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해가지고 팩 자체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그렇죠. 카드도 짝퉁을 쓰다 보면은. 그 정품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 정품은 그래도 내가 덮어 쓰지 않는 이상 막 지워졌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짝퉁 메모리 카드를 돈 좀 몇 푼 아끼겠다고 짝퉁 썼다가 메모리 카드에 파일 날려보신 적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대만제, 중국제 메모리 카드 바닥에 떨구자. 이 들고 가다가 그냥 바닥에 떨구잖아? 그럼 괜히 걱정이. 아씨, 좋댔다. 데이터 파일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나의 과거가 날아간다. 아니, 바닥에 떨구는데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사실 못할 일이기는 한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기도 했었죠. 아, 나 그거 중요한. 있다, 맞아. 이거는 제 경험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들이랑 게임을 같이 하잖아요. 콘솔 게임을 같이 하는데 아들이랑 저랑 이제 싱글 게임을 따로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노블레이드 예전에 할 때 제노블레이드를 제 아들도 하고 저도 하고 하면은 제가 보통 뭐 세이브 1번에다 하고 아들이 뭐 세이브 2번이나 한다던가 아니면 3번에다 한다던가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우리 서로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실수로 아들의 과거를 지워버렸고. 제 이제 세이브 파일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하다가 아들 거에 덮어 쓴 거야.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 아들도 세이브 파일 한 개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전자전. 덮어 써가지고 날라간 거예요. 날라갔는데, 누르는 순간 알죠. 아이씨, 큰일 났다. 하는데 일단은 흔적을 지우고, 세이브 파일 이제 두 개가 됐고, 내 거 있고 아들 거 있을 거냐. 내 걸로 덮인 아들 게 있을 거냐. 그거 싹 지우고. 지워버려? 일단은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 날 왔더니 모든 세이브 파일 없는 거 아니야? 아들도 아빠가 지워버리고. 아빠! 모를 리가 없지. 내 거 파일 어디 갔어? 하는데, 아,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아빠도 어렸을 아빠 때. 아빠 어릴 때. 많이 경험했던. 배터리 있던 시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세이브 하고도 이제 여러 번 확인해야 된다고. 뭘 확인해? 본인이 확인했어야지. 세이브가 잘 됐는지. 아니, 로드도 한번 가끔씩 해보고 하면서 잘 확인해야 된다고. 너의 그 아픈 이제
마음은 아빠가 알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으니까 그냥 사과를 하라고 앞으로 조심하렴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미안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니 제노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아, 플레이 타임이 한두 시간짜리도 아니고 아닌데. 시간 분명히 길게 했을 텐데 아,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아픔을 이제 이겨내고 엔딩을 보더라고요. 아, 아빠는 엔딩 못 봤는데 제 아들은 엔딩을 어리니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렸을 적 트라우마는 보통 있지 않습니다. 주니어가 꼭 이 방송을 봤으면 좋을 텐데. 지금도 이제... 모를 거 아니야. 모르지. 어, 형, 아, 그 아빠의 말을 지금도 굳굳이 믿고. 모르지. 어, 그러고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이제 노피디님 세이브 파일 다 없어져. 와, 근데 이건 약간 배신감 좀 들긴 하겠다. 아, 저도 이거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간 일종의 기억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패키지를 좀 자주 빌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제 사촌들한테 빌려준다든지, 동생들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가장 컸던 게 동물의 숲이었어. 동숲. 당시 아마 위버전 동숲이었던 것 같은데, 위버전 동숲을 저희 사촌동생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동숲에는 이제 마을이 하나 있으면 캐릭터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오빠가 만든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네 캐릭터 만들고 놀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받아보니까 마을이 바뀌어있는. 완전히 새로? 와, 재개발 들어갔네. 어, 재개발. 재개발 들어갔어. 재개발인데 왜 다시 그린벨트가 돼 있냐고. 재개발이야. 다 밀렸어. 아, 다 밀렸지. 나무도 다 시작했으니까. 어, 새로 다 파릇파릇하게 나 있고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였고. 근데 당시에 되게 웃겼던 게, 나는 당시에 이제 위가 이미 넘어갔던 시대여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동숲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 그 진짜? 어. 엄마가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는 더 말을 못 하잖아. 그치. 어, 이게 뭐, 이모들끼리 그랬으면은, 뭐 화라도 내지, 내 사촌동생이 그래놨으니, 조카가 그러는 거니까, 더 이제, 고리 때리는 거지. 고향을 잃은 슬픔. 실향민이네. 실향민의 마음으로. 명절 때마다 막 가슴이 저리고. 아, 근데, 옆에서 보는 아들 마음이 그 가슴 아픈데 뭐냐면은, 엄마가, 그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막 애들 다시 호감작하고 있고 얘를 어디서 다시 데려와야 되고 막 NPC들 데려오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을 하다가 엄마가 아이씨 못 해먹겠다. 그 말을 내 방에서 거실에서 한 얘기 듣는데 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지금 한두 시간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 무트코인을 좀 전수해 드리면 아니 좀 무트코인을 이미 하셨던 분인데 이미 하셨던 분인데 무트코인도 다시 해야 되고 마을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됐다는 거에 주마등처럼 이제 알잖아. 아니지. 몰랐을 때 그냥 박는데 시간 박으면 되는데 차라리 이게 뭐 스토리 게임이면은 뭐 스토리 처음부터 본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NPC들과 유대가 있는데 아 그거 아직도 좀 기억이 나갖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스위치로 해서도 동물의 숲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나올 때 저희 사촌 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선물로 카트리지를 사서 줬었어. 아 진짜? 그때 일을 그 동생도 약간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나 봐. 너무 미안한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좀 네. 훈훈한 게 끝났네요. 네, 매드타시하게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의 일종의 사건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세이브 파일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세이브 파일 하나만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세이브 파일을 여러 개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도 네. 세이브 파일을 하나만 쓰는 굳이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클라크도 몇 개 쓰니 세이브 파일? 저 하나만 쓰죠. 그죠. 셋 중에 두 명이 하나 쓰면 너가 이상한 거 아닐까? 아,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 야, 여기서 또 색깔로 세대로들을 몰고 가네. 세대 차이인 것 같아. 어? 형이 10년만 젊었어도 세이브 파일 여러 개 썼을 텐데. 아, 나 옛날부터 하나만 썼었어.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아, 옛날. 90년대 사람이었으면. 할 말이 없다. 세이브 파일 하나만 쓴다. 굳이 그 이유가 있다? 일단 깔끔합니다. 깔끔하다. 네. 저는 뭐 별거 없어. 저도 굳이 두 개를 쓸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에. 딱히. 세이브 파일을 뭔가 날려, 어렸을 때 그렇지. 근데 내가 얘기했었던 페미콤이나 이때는 세이브 파일을 한 개를 쓰던 99개를 쓰던 날아갈 거면 한 번에 날아가거든요. 아, 그쵸. 아, 그쵸. 그거는 문제가 네. 안 됐었고. 그때 이제 훈련이 돼서 한 개만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깔끔한 거. 깔끔한 거. 그러니까 저는 꼭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보통 두 개, 세 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분기점에서 한번 하나 정도 더 남겨놔요. 분기점. 네. 이 선택에 혹시 내가 잘못한 거면 돌아가기 위해 롤백을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분기를 거쳐서 아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대부분은 다 돌아가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웁니다. 아, 지워? 어, 기존에 그 분기점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저도 형이 좀 더 어리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만 쓰고 저도 1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많아봐야 두 개 쓰거든요. 이제 많아봐야. 네네. 많아봐야 두 개 쓰는데 보통 이제 하다가 아 전에 세이브 데이터가 필요 없겠구나 싶으면은 저도 지금 일부러 찾아서 지웁니다. 그 하나도 왠지 눈에 거슬려. 맞아. 근데 너는 왜 여러 개를 쓰는 거야? 이게 확실히 그 우리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약간 하드코어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하드코어에서. 그러니까 세이브 파일을 굳이 두 개를 만들면 하나는 나중에 지우고 정리를 하잖아. 근데 저도 정리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심한 게 왜 여러 개를 썼을까 나도 좀 생각을 해봤었어. 근데 이거는 뭐 세대 차이는 좀 그냥 말장난이고 사실 플레이했던 게임의 장르의 차이였던 것 같아. 장르.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림이라든지 뭐 폴아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기로 빠질 수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 위쳐3라든지 최근에.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안한 거야. 그치, 그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을 때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다 보니까. 그거를 다 체크하니 그러면은? 돌아가서? 아, 예전엔 했어요. 아, 예전엔 했어요. 예전엔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그러니까 CR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냥 각 잡고 하다 보니까 내 선택에는 내가 오롯이 책임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과거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구나라는 걸 한 번씩 체크해보기도 했었지. 아, 플레이 성향의 차이도 있겠네. 근데 확실히 그 정리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저도 그렇게 다 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이브 파일이 한 50개까지 쓸 수 있는 게임이야. 50개를 내가 다 채웠어. 다 채워? 다 채우죠. 보통 세 자릿수까지도 갑니다. 와, 진짜로? 어, 세 자릿수까지도 가. 세이브는 좀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렇게 쭉 하고 나서 다 차면은 1번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1번에다가 덮어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있던 세이브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아, 필요 없을 것 같은 거? 분기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 그런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다시 올려놓는 거야. 별짓을도 안 해, 진짜. 그러니까. 근데 형들 1번 정리하는 거랑 비슷해.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거. 저. 우리 밑에 많아요. 난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좋아. 세이브 데이터에다가 이름 넣을 수 있는 거 있지. 이름? 단순히 세이브 데이터 1, 2, 3, 4가 아니라, 세이브 데이터가 이름 딱 따로 이제 저장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발더스 게이트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메모를 해놓은 거야. 메모를 해놓은 거야, 간단하게. 아, 진짜? 그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게임을 잠시 쉬다가 몇 달 후에 돌아오더라도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듣다 보니까 너가 우리보다 젊은 게 아니라 네가 더 어르신 같은 느낌이 든다. 모든 걸 다 적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아, 네. 잊어버릴까봐. 그치, 그치, 그치. 몸에다가 쓰는 것처럼 메멘토처럼 잊어버릴까봐 쓰는 거 아니야. 플레이했던 장르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쵸. 거기에 따른 가치가 많은 이제 게임들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다른 선택지에 대한 약간 뭐 추후 플레이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JRPG고 예전 JRPG는 거의 일자 진행이다 보니까 이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진행되는 스토리가 분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요새 게임들은 롤백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예. 그리고 원치 않아도 세이브 데이터를 많이 남겨. 아, 오토 세이브도 돼요. 오토 세이브가 네.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오토 세이브 1, 2, 3, 4, 5번 하고 내가 세이브 너무 싫어 진짜. 발더스 게이트 3 하는데 나는 세이브 파일 하나 쓰거든. 아, 근데 오토 세이브가 다섯 개야. 그렇지. 너무 짜증나. 진짜 세이브 파일 내 수동으로 하니까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는 오토 지워버려. F4 누르면 자동 그쵸, 세이브가 자동으로. 되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는 조금 불안하니까 일부러 메뉴 들어가 저장을 누른단 말이야. 나 세이브 파일 하나 있는데 위에 오토 세이브가 다섯 개 있는 거야. 그 너무 짜증나. 매번 지우거든요. 매번 지운다고. 매번 생기. 그것도 병인데. 그건 좀 이상하다. 굳이 지울 필요가 굳이 지울 필요가 있나? 그냥 왠지 짜증나. 좀 지저분해 보이는. 좀 지저분해 보여. 이름이라도 깔끔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오토 세이브의 이름도. 그렇지. 아 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노피디님께 좀 팁을 주고 싶은 게 예전에 그 펠가나 스위치로 나왔을 때. 게임을 하는데 첫 번째 보스 방 앞에서 세이브를 했는데 세이브가 안 된 거예요. 나 다시 돌아봤더니 없어 세이브가 끄고 다시 했나 했는데 없어 세이브 파일 없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 시스템 쪽 오류인가? 아니요. 그럼 그게 잘 들어요. 뭔데? 형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뭔데? 이게 우리는 세이브 파일 하나만 쓰잖아.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른쪽 버튼이 어떻게 하다 눌린 거야. 그러니까 11번에 그게 내가 저장을 했는데 맞아. 껐다 키면은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거든. 근데 없어. 그렇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고 또 실수로 눌렀는데 11번 다음 페이지에 딱 나온 거 11번이에요. 있네. 애초에 11번까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페이지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뭐 많으면 뭐 6개, 5개 딱 요 한 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그치, 우리는 그치. 한 절반은 남거든요. 굳이 옆에 페이지까지 다 이스가드 게임이 세고 요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 99개가 되더라고. 그래. 이스는 좀 그럴듯해. 이스는 뭐가 그럴 필요해. 이스는 뭐가 그게 필요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는 애초에 세이브 파일을 여러 개 쓰면은 11번이 넘어가든 21번이 넘어가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가 만약에 다 비어있고 다음 장에 만약에 세이브를 했으면은 실수로 너도 몰랐을 수도 있어. 그치. 그거는 근데 10살 알고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니까. 10살만 어렸어도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래? 아, 세이브 데이터. 사실 세이브 데이터 관련된 이제 그 뭐 썰이라든지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사고 같은 거 이야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거나 또 각자의 또 추억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 사연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클라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루머 기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카페 듀크 제이님께서 정리해 주신 사연인데요. 소니가 PSP나 PS 비타 스타일의 신형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 중이라는 그 소식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루머죠? 예, 가칭 PSP2 출시에 대한 루머들인데요. 차세대기 PS6, 플레이스테이션 6 출시 타이밍에 맞춰서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다고 합니다. PSP2는 PS4 게임을 대응하고 뿐만 아니라 패치가 된 PS5 게임과도 호환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소니가 최근에 다양한 아키텍처 간의 프로그램 호환 시스템 개발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을 모집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연락 못 받으셨나요? 저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PSP2가 플레이스테이션 6의 발매와 발맞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루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문제는 플스 6 게임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없다. 아, 플스 6를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플스 6를 돌리면 사실상 스위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시대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간에 포터블이라는 이유로 하위 호환 게임들만 돌린다고 하면 이게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는 난 잘 모르겠어. 아, 오히려 라인업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PS4를 돌린다고 하니까. 그렇지. PS4나 PS5를 돌린다고 하니. 그렇네. 그게 굳이 메리트가 있을까? 그러게요. 이게 일단 루머니까 뭐 그냥 루머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PSP2가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옛날 게임을 돌리든 뭐라든 간에 일단 주요 게임사에서 휴대용 게임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환영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뭐가 됐든 좀 사볼 것 같긴 하고 그게 이제 닌텐도와 뭐 라이벌 관계인 소니의 휴대기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들 이제 소니에서 휴대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PSP보다는 이제 PS 비타의 약간 좀 실패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제 최근의 일이니까. 그쵸. 이 비타가 왜 망했는지를 좀 만약에 후속 기기가 나온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킬러 타이틀이 좀 부족했다는 거 PSP 때에 비해서 그리고 이 빌어먹을 놈의 독자 규격 맞아요. 예, 메모리 카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소니의 특이죠. 소니 특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이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킬러 타이틀은 별 걱정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독자 규격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랑 그래서 저는 만약에 휴대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나와봐야 뭐 2, 3년 뒤에 나온다고 했을 때 예전에 비타라든지 PSP 때는 UMD나 아니면은 그 독자 메모리 카드를 메모리 썼었잖아요. 근데 시대를 앞서갔었던 PSP 고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DL 전용의 이제 게임 맞아요. PSP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 무슨 DL 전용이 무슨 수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많이 안 팔린 기기로 또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거의 DL로 넘어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플스6까지의 그 고성능의 기기를 휴대기로 이제 이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니 사실 휴대기기로 나오고 DL 전용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세대 전이라고 할 수 있는 PS4나 PS5에 좀 만만한 게임들을 DL로 받아가지고 그 고사양 그대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휴대기기만 나온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전 세대의 게임을 돌리는 거긴 하지만 플스4를 소니에서 기기를 제공해서 그걸 돌린다? 그럼 약간 그쪽 시장 사람들은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계정에 있는 내가 구매했었던 이력들이 이제 또 쌓이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쌓이고 로그인하면 은 예전에 내가 플스4로 이제 DL로 받았었던 거 아니면 마켓도 또 열어주겠지? 더 퍼쓰기 조심해야 된다. 더 게임도 DL로 더 많이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DL 전용으로 휴대기가 나온다? PSN 전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난 근데 그럴 거면 왜 포탈을 강화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어. PS 포탈. 포탈. 포탈은 사실 이제 리모트 전용 이제 기기라서 그렇죠.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PSP2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기기 자체에서 이제 구동이 가능한 거고 현재 나와 있는 포탈 곧 이제 국내에도 뭐 전발을 하겠죠. 야, 포탈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플레이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리모트 플레이가 정말 최적화돼 갖고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DL의 상위 호환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몇 년 후에 심지어 PS6가 나오는 시기에 이거를 발매하는 게 맞나? 현 세대에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사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스위치와 발맞춰서 이제 휴대용 기기의 어떤 포텐셜을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나올라 그러면 스위치보다는 UMPC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UMPC 그렇죠. 어떻게 진짜 보면. 파워풀하게. 그러니까 근데 UMPC로 나오자니 플스 독점 뭐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난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이다. 아 저는 휴대기기를 너무 좋아하고 휴대기기 뭐 매니아라고 할 정도로 네네. 예전부터 이제 휴대기기를 즐겨했는데 나오면 너무 좋죠. 사실은 그렇죠. 네. 출장맨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플스 4 뭐 패치된 플스 5 정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독점 게임 한두 개 정도는 내주지 않을까? 휴대기 독점으로 예. 나오는 예전에 비타 게임들이 예. 그랬듯이 예. 만약에 진짜 그 예전 게임만 돌릴 수 있다면 확실히 제한적이긴 한 것 같아요. 뭐 그 예전에 나왔었던 뭐 PSP 그 포터블 모넌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뭐 이스 이스가 딱 거기에 올릴 수 있어. 가벼우니까 그 패치도 필요 없어. 사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획기적이었었던 거치기와 휴대기를 동시에 이제 갖추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흥행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양을 어느 정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노선 자체가 다르잖아. 약간 하이엔드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이제 기술력 가지고서 고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들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휴대기도 되면서 이제 플스6가 됐건 5가 됐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휴대기가 나오려면은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도 되게 높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아까 DL이라든지 하이오한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뭔가 병행할 수 있는 기계를 낸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클 것 같아.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아. 소니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처음에 봤을 때 무게나 가격 이게 이제 두 개가 가장 큰 화두일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터블 기기가 특히 이제 닌텐도에서 성공했던 거는 닌텐도의 특징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닌텐도의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파티용 게임들이라든지 가족 친화적인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포터블로 썼을 때 들고 어디 펜션에 놀러간다든지 했을 때 그 활용 가치가 좀 더 큰데 그 사실 PSP2가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개인 싱글용이고 그쵸. 각자 그 기기가 있어야지 또 플레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멀티플레이 전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싱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 판매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뭐 천만 장? 그러니까 천만 기기? 정도에서 2천만 기기 정도가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위치가 전체 1억 개가 넘게 풀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포션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PSP2를 이제 개발한다? 그것도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큰 거라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루머가 사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 개인적으로. 소니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네.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면은 그 아까 클라커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휴대용 기기만의 그 독점작 또 분명히 필요한데 옛날에 언차티드도 아마 비타로 나왔었던 걸로 알고 뭐 외전이었나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독점작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닌텐도는 이게 되잖아. 독점작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플스 신용에 독점작으로 뭐 휴대용 기기 전용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최근에 모바일 게임들이 워낙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혹은 제작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라이브 게임 형태 같은 걸로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PSP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잘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모넌 포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뭔가 네트워킹이 좀 더 강조된 그런 게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여러모로 조금 예. 조금 무리수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 지금 시기에 적절한 선택인가? 만약 그쵸. 이 루머가 사실이라고 네. 하면은 예. 어떤 걸 보고서 뛰어들었을까라고 하는지 의아감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소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이기 때문에 기기가 진짜 막 빵빵하게 나와. 그치. 막 어마무시해. 스펙도 장난 아니고 플스 6 게임도 돌아가 진짜로. 그러면 또 얘기가 사실 그치.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의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닌텐도 말고 이걸 할 수 있는 또 업체가 소니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또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이 되는 루머인 거죠. 근데 독자 규격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메모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뭐 포탈만 보더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술은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라도 더 팔아먹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무게 그리고 가격.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되면 구매하실 것 같아요? 나는 40만 원대만 돼도 살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비싸. 아 비싼 건가? 비싼 거야? 스위치가 한 40만 원 정도 하지 않아? 스위치가 지금 한 2, 30하죠. 2, 30하죠. 그럼 한 30만 원 정도. 아 비싸고. 3, 40만 원 정도면 전 살 것 같아요. 포탈이 얼마 줘요? 포탈이 29,000엔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포탈 리모트만 되는데 30만 원인데 얘네가 30만 원보다 더 싸게 내진 않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한 40만 원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아 그렇네. 사실 포탈보단 비쌀 거잖아요. 포탈은 사실 안에 뭐 프로세서가 막 빵빵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스트리밍만 하는 건데. 그러게. 근데 마음 같아서는 PS5의 절반 가격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5만 원. 네. 35만 원 근데 그거보단 비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절반은 무조건 안 돼. 최소 65% 봅니다. 예, 아니, PS5가 네. 비싸질 수도 있잖아. 아. 당시 PS6가 얼마에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PS6가 한, 뭐, 지금처럼 한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비슷하게 한 40만 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내가 플스2 처음 나왔을 때 90만 원 주고 샀는데. 아니면 거꾸로일 수도 있어. 약간 포탈의 포탈을 빨리 접고 포탈 빨리 접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약간 엑스박스로 따지면 X와 S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PSP2는 이제 DL 전용으로 나온다든지 조금 더 라이트하게 나와가지고 가격대를 좀 낮추고 포터블까지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한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수준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응당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리즈 S가 얼마였어요, 형? S? S 얼마였지? 한 30몇만 원? 4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얼추 사람들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 팬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살 겁니다. 예, 요 정도 기기가 가격 나와. 소니에서 되게 이 13년 만에 휴대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초반에는 없어서 못 팔 거예요. 아니, 플스2를 9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있는데. 그걸 안 사겠습니까? 야, 그땐 그랬어. 그때는 10년만 젊었어도 안 먹히는 시대잖아. 야생의 시대였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PSP2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3년 뒤에 방송을 하고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오늘의 방송을 돌아본다고 하면은 과연 그때를 보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해서 또 다 같이 코엑스 가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엑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카페 잭구아빠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알리에서 구매 실패기를 올립니다. 액박 전용 헤드셋으로 종종 게임을 해보곤 했었는데 오래 쓰고 있으면 귀가 아파와서 가지고 있는 에어팟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액박 전용 이어폰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들이 좀 비싼 편이라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건 없을까 해서 5만 원 정도의 스컬앤코 오디오박스 블루투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딜레이가 있습니다. 더 불편한 건 특정 게임 중에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스킬을 쓸 때만 소리가 들리는 현상도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필터가 걸려있다? 어떻게 그런 거지? 어쨌든 비춥니다. 액박도 소니처럼 전용 이어폰을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 전용 이어폰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전용 이어폰으로 하여금 완벽한 성능을 그렇죠. 제공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것 전용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죠. 그렇죠. 호환성을 보장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액박 쪽에서 대표적으로 레이저에서 나온 햄머헤드 제품이 있는데 요게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무선 이어폰 거의 유일한 거래요, 국내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요게 이제 20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이어폰이? 와, 비싸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에어팟 프로 뭐 이제 가격 정도? 소니 전용도 그래요. 그렇죠.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에서 5만 원대 제품을 구매하신 건데 좀 이제 구매 실패 기를 올려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언제까지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알리에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대하면서 구매했다가 실패하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두 분도 이런 실패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게임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 형이 구매하는 건 대부분. 아니야, 난 네. 아니야. 덤핑이 이제. 아, 덤핑 때문에. 야, 게임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랑 덤핑이랑은 별개의 문제죠. 난 재밌게 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쪄가 덤핑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세상이 잘못된 거죠. 세상이 잘못된 거. 게임의 가치를 모른다, 니들이. 게임은 우리가 사실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재미없는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게임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변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플스4 이후로 이제 나왔었던 그런 게임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뭐 공식 제품들, 뭐 스위치도 그렇고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제로 구해서 이제 연결해서 쓴 그런 주변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대는 나가고 이제 기능은 좀 떨어질지언정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게임기 주변기기에 대해서 약간 실패한 경험은 없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 진짜 완전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 게임보이 시절에 확대경 있잖아요. 그거 되게 처음에는 막 뽕이 이만큼 차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진짜 그냥 돋보기 달려 있는 거야. 처음에만 막 신기하고 막 라이트 들어오니까 오, 이 밤에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거창 써서 빼버립니다. 그쵸. 금방 빼고 그냥 하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DDR 장판 같은 경우에 DDR 장판 예, 처음에 막 신기해가지고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싸제고 막 중국산 이런 거다 보니까 인식도 잘 안 돼요. 심지어 그거 보관할 때 접어서 보관하잖아. 주름지고 막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막 기대가 이만치 해가지고 샀었는데 옛날에 그런 약 인적 공인되지 않은 주변 기기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DDR 아 그거 진짜. 장판 우리 집에 아직도 있다.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장판으로 쓰고 있어 그냥 구동이 돼. 아 진짜? 돼요? 어.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집에 DDR CD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봤는데 DDR이 아니라 DDP였다. DDP. 다이어트 퍼포먼스였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창고에서 장판 패드도 나온 거야. 그래갖고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해갖고 그걸 닦았어 일단. 뭐 구동은 안 되겠지 하고 꼽아봤는데 잘 돼. 그래갖고 나 너무 신기해갖고 그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아 진짜. 춤 한번 춰봤니? 거기서 해봤니? 아니, 돌려봤니? 이제 무릎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해봤는데 나중에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가져와가지고. 가져와서. 그러게.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잖아. 우리가 DDR 기기는 못 사더라도 장판 정도 돌려볼 수 있잖아. 장판에다가 청테이프 대충 붙여갖고 고정시켜갖고 그렇죠. 재밌겠다. 해도 될 것 같아. 오픈 모임.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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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DP 아니야. 아, DDP. 다이어트 퍼포먼스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치. 보통 DDP 하면 그건데. 아, 나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번쯤 같이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뒤돌아봤는데 잘 산 것도 없지만 잘못 산 것도 그렇게 크게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좀 예전 것들 위주인데, 마침 노피디님이 또 아주 예전 거를 얘기하셔서 좀 게임보이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오지오 CD 최신 게임이네요. CD. 최신이라고. 아, 야 게임보이에 비하면은 신문물이지. CD니까. CD니까. 그 네오지오 CD 그 패드가 있어요. 네오지오는 대부분 이제 스틱인데 그 패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호불호가 되게 강한 패드인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딸딱딱 소리가 나는 이 D패드가 달려있는 건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몇 년 전에 우리 네오지오 미니가 나왔었어요. 아 맞아요. 조그만 네. 그 캐빈에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당시에 미니 붐이 한참 일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 구매품으로 네오지오 CD 그 패드를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USB-C로 돼 있어서 그냥 컴퓨터에도 꽂을 수 있고 네오지오 CD 패드가 나온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 거는 이제 더 이상 구하기도 어렵고, 그쵸. 구해도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근데, 샀는데, 이 D패드가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 따라락따라락 이게 없어. 그냥. 그냥 걸리는 게 없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해봐요. 아니. 아까 그랬는데, 갬성이 없어. 네, 그러니까 검도신만 비슷한 거야. 이게 너무하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좀 짜증이 났던 그 기억이 있어. 그 네오지오 CD가 아니라 네오지오 미니 그 기기 자체도 저는 이제 꼴배기 싫어진 거야.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직 갖고는 있지만.
근데 1년 전인가? 그 8빗도? 8빗도? 네네. 그 중국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네오지오 CD 패드를 무선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거를 지금 제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왜 안 사? 어? 그것도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형, 막혀, 이제. 막힐 수도 있어. 오늘 사야겠다. 주문할 때 한 번에 아까 그거랑 같이. 그래, 그거는 아마 좀 쓰잖아? 원래 또르륵또르륵 쓸 거 안 나더라도 나중에 가면 날 수 있어.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또르륵또르륵 날 수 있어. 그 8빗도 거기가 꽤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 패드도 잘 만들어. 맞아요. 약간의 또 기대가 있어. 근데 문제는 네오지오 그 미니는 네오지오에서 만들었던 거잖아. 아, 근데도 그 모양인데. 그 모양이 아니, 정식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당시의 감상을 잘 살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치. 혹시 우리 써보신 분 있으면. 이미 구매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아, 분명 있을 거예요. 나같이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먼저 경험한 피해자. 네. 그러면 좀 댓글로 좀.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페미컴 패드나 닌텐도 쪽 제품이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오지오는. 네오지오 CD는. 그러니까. 네오지오 CD는. 근데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패드 자체가 굉장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맞아요. 패드였어요. 그래서 매니아층도 분명히 있었고 그쵸, 그쵸. 네오지오가 원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케이드 게임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감성, 그런 게임들을 플레이하기에 또 잘 만들어진 그런 패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미니 제품 이게 난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거 굿즈잖아, 그냥. 아니, 구매할 때는 너무 되게 좋았었거든? 그냥 레트로 게임들 다 하나하나씩 맞아요. 살 필요도 없고, 맞아요. 과거에 있는 거 그냥 싹 모아갖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막상 많이 쓰지도 않고. 안 하죠. 그리고 이게 작아서 뭐 디스플레이 하기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는 느낌이 굳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박스에 있을 때가 제일 이쁩니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이게 항상 늘, 딜레마지 않아? 박스를 버리고 싶지 않거든? 아. 근데 안 버리자니. 공간. 공간도 문제고, 맞아요. 먼지만 쌓이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다고 그냥 빨리 치워버리자니,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나 그것도 너무 힘든 거 같아.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아, 아, 최소한 먼지는 쌓일지언정. 깊이는 되니까. 그치, 그치. 아, 전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 공간들이 있잖아. 난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에다 놓자니 이제 뭐 습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침대 밑에다가 일단 쌓아놓는단 말이야. 큰 박스들은. 근데 거기에 최근에 우리 집 고양이가 자꾸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박스에 자꾸 올라가고 상처나고 이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 침대가 이마이 높아 바닥? 아 높지 않아요. 네, 높지는 않은데. 밑에 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있을 수 매트리스를 바로 두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테이트리 있으면은 플스 5 박스 한 두세 개는 들어가. 오, 진짜? 크다. 그 정도는 아니 물론 세워서는 아니고 눕혀서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 박스가 늘 이제 크기 큰 거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게임기 박스 다 여기다 갖다 놨네. 그러니까 나는 딱 왔는데 박스를 이렇게 보고 아 이 형 머리 좋네. 형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편이야? 난 웬만하면 버리지. 게임 패키지는 모아도 웬만한 짜잘짜잘한 박스들은 다 버리는 것 같아. 저는 요즘에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버렸는데 이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지.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여기다 버려. 근데 본인 다 버렸다고 여기다 하면서 버려. 여기다 버려. 아니 본인이 버렸다 그랬으면서 여기 다 갖다 놨구만. 근데 버릴 게 없네. 여기다 다 갖다 놔서 게임기 박스는 여기다 갖다 놨죠. 근데 나머지들 뭐 짜잘짜잘한 것들은 이제 뭐 프라모델 뭐 프라모델 박스라던가 뭐 기기 박스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버리는 것 같아. 아니 나도 이거 빨리 좀 고치기는 해야 돼.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가 아니라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를 빨리 셋을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나는 너무 못 버려. 못 버려. 한 그래서 10년, 15년 쌓아뒀다가 하나씩 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버리는 게 약간 이제 눈치 보이기도 해. 버리는 게? 아, 왜냐면, 너무 옛날 거잖아. 박스가, 예를 들면, 옛날 대우 컴퓨터, X2, 이런 박스, 그런 박스가 있거든? 몇 년도 거야. 그건 오히려 버리기 더 힘들지 않아? 근데 버리긴 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버린다고?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리를 너무 차지하니까.
여기다 버려. 아, 여기다 버려. 여기다 갖다 놓게. 여기다 네. 버려. 그런 건 없나? 약간 옛날 박스들 종이니까 특히나 막 부식되고 막 그러잖아. 많죠, 많죠. 뭐 이런 게 막 뿌려가지고 그 부식을 좀 방지하고 이런 거 그,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나? 모르겠다. 액체 질소에다가 다버려.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것도 액체 질소. 그것도 백업해놔. 아, 왠지 있을 법한데 그 소장. 아니, 그 뭐 모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뭐 수집가들은 그런 종이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모으지 않을까라고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부식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포장을 해놓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있죠. 아, 그 아예 진공 포장하듯이 진공팩에다 넣어가지고 포장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옛날 닌텐도 기기들 보면은 닌텐도 64나 슈퍼 패미콤 같은 거는 스티로폼이야 밑에. 아, 그렇죠. 스티로폼에 네. 이렇게 그냥 덮는 상자예요. 근데 스티로폼이 누래지고 아 정말 별로입니다. 별로야? 근데 스티로폼 그거 보면은 약간 옛날 생각날 때 있어요. 약간 그 뭐랄까 과거 유물 그런 거 캐듯이 이 스티로폼에 고양이 발자국이 났는데 이건 언제 났던 거였지? 그런 생각하고 뒷면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아 이거 어쩌다가 났구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더 못 버려. 아 스티로폼은 넣었다 뺐다 하는데 약간 하나씩 막 날리잖아.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짜증나. 그 시작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죠 내용이? 원래 이제 구매를 했다가 실패했던 실패했던 경우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매를 했다가 버리지 못한 것들로 이제 얘기가 좀 흘러가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체코 아빠님께서 본인이 이제 한 5만 원 돈 들여가지고 심지어 이거 배송비도 추가로 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이 JD 체코 아빠님께서 이런 구매를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궁금해서 많은 정보를 좀 자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돈을 날리는 건 안 되고 가상으로 대체로라도 이왕이면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면은 또 그 보면 보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예.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JD 체코 아빠님의 사연까지 세 가지 사연과 이슈들 모두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금요일 요거 녹화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일산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길 가야 됩니다. 두렵네요. 두렵다. 심지어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가 분명히 많이 막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 거기서 좀 금요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만나자라고 얘기도 이제 드려놓은 상황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통체증을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 뭐 거창하게 만들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놀러 가는 거라고. 그래요.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결국에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쵸. 두 분은 휴일이에요? 휴가죠. 저는. 전 휴가를 냈고 심지어 저는 지금 2회차입니다. 2회차라고? 아, 어제 킨텍스 2회차. 킨텍스 2회차. 아, 나 휴가가 2회차라는 거야. 잠깐만. 형, 그러면 어제도 휴가였어? 그건 비밀. 어제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까지 써가지고 저희가 다이오는 플레이 엑스포 재밌게 또 후기를 저희가 화요일에 라이브를 통해서 나눠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화요일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